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SUV 최초 궁합 전문 방송 궁합 따지고 보니 이렇게나 재미있다. 그래서 공따이. 네, 공따이의 진행을 맡은 안하고 부칠기 정준용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살면서 자동차 안 타본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야 돼요, 이거는. 네, 학교 안에서만도 지금 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셔틀버스도 다니고 뭐 그냥 개인 차들도 다니고 뭐 사실 저기 저 머나먼 산골짜기 속에 윗공대에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차 없으면 아예 등교가 힘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뭐 여튼 그렇습니다. 네, 자동차를 빼놓고서는 이제 우리의 생활을 설명하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자동차라는 것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덩달아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진짜 버스나 승합차에서는 진짜 시꺼먼 매연 막 나오고 자동차들도 막, 그러니까 지금은 자동차들이 이렇게 조용히 싹 가잖아요. 옛날에는 자동차들이 진짜 덜덜덜덜덜 따면서 떨면서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불과 이게 머나먼 옛 이야기가 아니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에어백이 없는 차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때는 사실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공상과학 속에 기술을 탑재한 자동차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기름 넣어서 가는, 그러니까 휘발유 넣고 경유 넣고 그렇게 가는 차들이 슬슬 사라지는 추세고 그 자리들을 다 전기 자동차가 세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라디오에서는 미래 자동차를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 자동차 를 중점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를 위해서 서울대학교 태양광 자동차 개발팀 순우솔로의 프로젝트 매니저 정서연님을 게스트로 모시고 라디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론이 굉장히 길었어가지고 인사를 언제를 할지 기다렸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22학번에 지금은 휴학 중인 정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로 아는 사이잖아요, 저희가. 휴학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지금. 이제 어제 딱 휴학 신청을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승인을 기다리고 네, 있죠. 이건 몰랐네요. 네. 아무튼 굉장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저랑 동아리 하나를 또 같이 하는 분이거든요. 이제 아쉽게도 이제 SUV는 아니고 공과대학 학생 홍보기자단 공대상상을 같이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상당히 새롭네요. 네, 서연 씨가 지금 순우솔로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있잖아요. 네, 인스타 막 올라오는 거 보면 시흥 캠퍼스 가서 작업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막 기사도 뜨고, 그 서울대 혹시 메인 홈페이지에 그 그쵸. 순우솔로 자동차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저희도 원래는 네. 기사로만 이제 네. 메일로 이제 순우세 편지 맞아요. 그걸로만 날라올 줄 알았는데 그 기자님이 갑자기 카톡으로 아, 메인에도 영상 올라왔다고 딱 봤는데. 아, 좀 소름 막 이러면서 이제 톡방에 올려서 자랑도 좀 하고 이제 물론 제 얼굴이 하죠.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네. 자랑스러운 저희 팀의 자동차가 멋있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공학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참기가 어렵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껴서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나요? 일단은 제가 이 대회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네. 작년 6월쯤에 뭔가 이걸 같이 할 사람들을 좀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저도 들었어가지고 유튜브로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아, 근데 다큐가 너무 깐지나고 솔직히 그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너무 멋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막 처음에는 기술적인 것보다는 아 그냥 아, 멋있네? 라고 생각해서 시작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일단 내 전공은 있긴 한데 뭔가 이제 재료공학부인데 정작 뭔가 재료를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솔직히 자신감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하면은 그래도 내가 직접 뭐 태양광 셀이나 아니면 뭐 카본이나 뭐 배터리나 직접 한번 그래도 다뤄볼 수 있겠다 싶어서 또 재료공학부로서 선택을 하게 됐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네 지금은 동아리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네네. 저희가 처음에는 동아리가 아니었어요. 프로젝트였어가지고
6명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열악한 환경에 인력이 진짜, 조금 예.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읽어낸 수준인데 이 정도면 그래서 원래 6명이었는데 네. 저희끼리도 아 좀 주변에서도 되게 관심 가지고 있는 친구들 많으니까 우리 그냥 동아리로 한번 정식으로 해보자 해서 동아리로 또 등록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공학과는 조금 관계가 없는 여담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2023년도 그 공대 새내기 세터 책자를 아. 제가 만들었잖아요. 동아리란에 수능솔로가 딱 있어가지고 어? 이거 정서영 거다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이름은 그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네. 분명히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이름을 처음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그 대회 이름이 네. 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에서 앞글자 따면 BWSC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냥 BWSC 하러 간다 했는데 우리도 팀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막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막 네. 솔라 빨라 뭐 이런 거 약간 솔라 빨리 아니면 뭐 태양광 차니까 또 선플라워 티 뭐 이런 걸로 이상한 게 많... 아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가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수능솔로 전부 다 공대생이죠?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네. 그 자전 친구들도 있고 오. 이제 영어교육과 왜냐면은 저희가 해외 대회이기 때문에 그쵸. 또 이런 비즈니스적인 거는 공대생들끼리 해결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름은 공대생들끼리지 않나요? 아니 근데 이게 의미는 괜찮아요. 이게 소울이 태양으로 아 그죠 태양으로, 사실 소울 하면은 태양 그거니까 근데 의도치 않게 네. 저도 솔로고 그 솔로고 그 솔로이다 보니까 솔로의 솔로다 네. 이쪽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서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사실 태양광 자동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과학의 날 행사하면 늘 그리는 게 있어요. 애들이 태양광 자동차 수중 도시 그러니까 우주 도시 그런 걸 맨날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상은 아닌. 그죠. 지상에 하면. 돼. 그러니까 뭔가 지상이 아닌 무언가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라디오를 기획하면서 상당히 재미가 있으면서도 또 너무 이게 감격스러웠던 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 공상 속에 존재하던 것들을 물론 그때 당시에도 완전 공상은 아니었겠지만. 그런 공상 과학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는 정말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 분야는 비록 아니지만 같은 공대생의 입장에서 가슴이 뜁니다. 그러면 저희와 함께 이게 2년마다 개최되는 대회이기 네. 때문에 네. 2025년을 함께도 2025년 네, 그때는 대학생 정진용이 아니라 대학 원생 정진용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원이 네. 추가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 라디오를 이제 더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대화를 나눠봐야 하거든요. 그래야 이 라디오가 좀 친절해질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 자동차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사실 방금 이제 친절한 라디오라 해놓고 여기 옆에 계신 게스트분께는 좀 어려운 질문을 던지게 됐는데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자동차가 정말 깊게 들어가면 네. 끝도 없이 나오는 적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공대 학부생 입장으로서 그죠. 엄청 전문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네. 내연기관 네.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용어를 한번 짚고 가는 게 중요해요. 내연기관 물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내연기관 안에서 그러니까 외연기관과 네. 다르게 내연기관 안에서 연소를 시켜서 간다. 그렇죠. 아 역시 공대생. 이거는 사실 역시 서울대생. 알아야 되긴 해요. 알아야 그쵸.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걔를 이제 엔진 안으로 연료를 보내서 그렇죠. 스파크를 터트려서 빵 하고 터지면 걔가 이제 그 피스톤을 밀어내죠. 오, 피스톤을 맞아요. 밀어내면서 크랭크를 돌리고 연결된 게 피스톤을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살짝고 있는데 너무 잘 아는데요? 크랭크를 돌리면 걔가 이제 회전을 하면서 회전축이 그렇죠, 바퀴를 그렇죠. 돌리고 여기서 이제 배기를 그러니까 태운 연료를 그렇죠. 배기를 하면 그게 배기가스가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실린더가 몇개 있느냐에 따라서 8기통, 6기통, 12기통이 맞아요. 나뉘고. 감 살아있다. 예습을 감 하셔도 살아있다. 제가 설명할 게 없는데요. 이제 좀 그래도 뭐 용어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좀더 간단하게 그냥 딱세 가지 단계로 저도 이제 처음에 접근해요. 화학 에너지, 열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그럼 이제 처음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름에 화학 에너지가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실린더 안에 들어와서 딱 연소가 되면 그 화학 에너지가 연소가 되면서 열 에너지는 받겠죠. 그러면 맞아요. 순간적으로 이제 팽창을 하게 됩니다. 연소 가스가 생기면서 그 친구들이 피스톤을 밀어내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생기면 그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방향의 에너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죠. 바퀴를 돌려야 되니까 이제 파워트레인 안에 여러 가지 기계 부품들이 그걸 딱 바퀴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고 이제 그 바퀴에서 마찰력이 또 지면을 밀어내면서 자동차가 굴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워트레인이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이제 뭔지 알거든요. 네. 근데 우리 라디오는 그쵸. 친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물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짚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뼈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살을 빼고, 이제 뼈와 딱 핵심 장기들만 모아도, 그죠. 그쵸. 이제 파워트레인에 우리가 이제 겉에 바디를 씌운다고 하죠. 그 바디는 이제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그죠. 거고, 이제 기술, 물론 바디에도 이제 공기역학적인 기술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약간 기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파워트레인이 그 핵심 부품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사진을 띄울 수 있으면 좋은데. 사진 띄우면 한 방인데. 저희 유능한 기술 국원 분께서 네. 그래서 붙여주실 겁니다. 파워트레인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화학 에너지가 이제 주로 우리가 석유에서 뽑아내는 애를 그쵸, 쓰잖아요. 그쵸. 뭐 가솔린을 쓴다거나 뭐 디젤을 쓴다거나. 근데 그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구조가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가솔린이랑 디젤이랑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네. 일단 성질도 다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이제 뷰테인이나 아이소옥테인 같은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가솔린이랑 디젤의 차이를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가솔린 아시나요, 혹시? 거기까지는 잘.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가솔린은 연소를 이제 스파크를 저희가 줘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우리가 스파크를 주기 전에 먼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자발화라고 하시나요, 혹시? 자체적으로 혹시 발화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자발화가 잘안 되는 그런 석유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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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디젤은 자발화를 이용해서 이 피스톤을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발화가 잘 되는 석유를 써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탄화수소 종류의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걔 조성비에 따라서 아, 이제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네. 그 휘발유에는 좋은 기름이 이제 디젤 엔진에 넣으면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내연기관을 설명할 때 혼자 신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곤 했었는데 그 혹시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크랭크가 돌잖아요. 그럼 네네네. 걔는 또 어떤 원리가 있는 건가요? 걔는 네. 이제 크랭크축이라고 하면 우리가 직선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친구잖아요? 그죠. 아, 뭐래. 직선 운동이랑 왕복 운동이랑 똑같이. 직선 운동을, 예.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아, 맞네요. 아, 맞네요. 그쵸. 아, 저도 순간 이제 게스트 얘기 듣고 이거 약간 그거는 헷갈렸는데 이제 이것도 그림을 보면서 딱 설명하면 좋은데 이제 띄워주실 겁니다. 한 피스톤에 아, 이렇게 아마 한 요쯤 위치에 이제 위치하게 될 거예요. 이제 로드가 있어요. 로드가 이제 그 축을 돌면서 이거 설명이 그러면은 네, 여기 애매한데 이쯤에 영상을 네, 영상 자료 화면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여기 움짤로 넣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이게 얘가 그런 폭발 내연 과정을 거쳐서 크랭크를 그쵸. 돌려서 그러면 그 회전을 뜻하는 토크가 생기고 그럼 이제 걔가
장치들을 통해 변환이 돼서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바퀴를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바퀴를 돌려서 바퀴가 지면을 밀어내면 가는 게 그쵸. 거기서 이제 원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물리 시간 같네요. 네, 좋습니다. 고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라디오. 온 세상이 물리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연료를 엔진 안에서 태워서 바퀴를 돌린다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 그리고 본인이 하시는 주제도 태양광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 바퀴를 굴리는 개념까지는 당연히 이제 공통으로 공유를 하겠죠. 기존 자동차랑 애초에 바퀴가 안 굴러가면 이게 호버크래프트가 아닌 이상 자동차가 될 수가 없으니까 안 굴러가는 자동차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김치 없는 김치찌개 같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간 미끄러지는 네, 아무튼 이제 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기존의 자동차와는 그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2023년에 호주에서 개최되는 브리지스톤 월드 솔라 챌린지라는 태양광 자동차 대회를 나가는 경주인 프로젝트인데요. 네네. 이게 호주가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죠. 대륙 하나잖아요. 그죠. 그 대륙의 맨 위에 다윈이라는 도시부터 맨 밑에 있는 아들레이드까지 3,000km를 거의 한 5일간 주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그냥 쭉 그쵸, 주행을 그쵸. 하는 거네요. 와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건데 네. 거리는 이제 거의 한 7-8배 정도 되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태양광 자동차, 이제 전기 자동차인데 네네네. 전기 자동차는 아까 내연기관 자동차랑 다르게 세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보는 네, 거죠. 그죠. 이제 물론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뭐 작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내부에서는 그렇게 두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전기 에너지를 모터로 구동해서 역학적 에너지인 회전 운동을 만들어요. 네네. 이게 모터는 일단 자석. 자석은 저희가 알고 있죠. N극과 S극은 뭐 끌어당기고 N극과 N극, S극과 X극끼리는 밀어냅니다. 그죠, 그죠. 그것과 이제 전자석, 우리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자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시겠죠? 아니, 그 뭔가 이제 부족하다 싶으면 요 정도에 이제 띄울 거예요. 이제 전자석이란 네. 코일이란 해가지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전류 방향을 바꿔주면 이제 자석 방향이 바뀌잖아요. 네네.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그 자석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밀어내던 걸 이제 끌어당기게 할 수 있는 거고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사실 태양광 자동차를 하시는 거잖아요. 태양광 자동차를 하시는 거면 그 미래 자동차 중에 하나인데 그쵸. 그러면 이것이 다른 미래 자동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광 자동차가 아니라 수소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 그쵸. 그런 애들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태양광 자동차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술은 아니에요. 일단 애초에 네. 그 이 대회가 호주에서 열리는 이유도 네. 그런 일사량에 워낙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태양광 에너지로 100% 가기에는 어렵고 네. 또 보통 개발을 하더라도 이제 전기 에너지를 다른 데서 한 일정 부분 가져오고 태양광 에너지로 다른 전장 부품들만 조금 돌리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네.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왜 많이 주목을 받냐면 배터리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에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좀 많이 짧아요. 그래서 이제 충전 인프라도 지금 많이 없는데 배터리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그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죠. 그런 전기차 내부에서. 근데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주행 거리를 조금 더 길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트럭이나 이런 식으로 물류를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쭉 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걔네들은 한 번에 주행 거리가 길어야 되니까 그래서 트럭 같은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수소 자동차가 물류에 쓰이기 좋다. 그다음에 뭐 그런 걸 들었었는데
자, 태양광 자동차의 그래서 장점이 장점을 그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이거를. 그렇죠. 일단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소를 일단 그 포집하는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전기차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기차가 친환경적인가? 이런 이제 반박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전기 에너지를 쓰는데 어차피 탄소를 발생시키는데 그게 뭐가 친환경적이냐? 그게 수소에서도 이제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발생시키 포집하는 게 좀 어려운 기술이라서 네. 근데 태양광 에너지는 다르죠. 아예 네. 그냥 태양에서 바로 오는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그렇죠. 이 태양광 에너지를 포집하는데 우리가 뭐 태양광 패널을 제작을 하면 되니까 그런 기술적인 난이도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태양광 패널 제작에서는 혹시 뭔가 좀 난점이라든가 그런 건 없나요? 아, 그것도 있긴 네. 한데 있어요. 그렇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소를 포집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챌린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니까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거랑 이제 태양광 패널을 갖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거랑은 또 그렇죠. 살짝 다르죠. 그죠? 다른가요? 스케일이 달라서 그렇지 그것도 네. 기본 원리는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바로 태양빛을 받아서 그러니까 쓸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갖고 있는 장점이 현재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라고 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전기 자동차인데 우리가 그 태양광 패널 이렇게 설치해두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제 뭐 전기 자동차에 쓰면 그것도 어쨌든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자동차긴 하니까. 그렇군요. 확실히. 이게 약간 우리가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는 저희가 사실 그러니까 충전소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주유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충전소에 가서 전기를 공급을 해 줘서 배터리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태양광 자동차는 그런 주유 과정 같은 거는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냥 세워 두면 끝. 그렇죠. 저희 자동차도 네. 애초에 물론 저희 자동차도 혹시 돌발 상황을 위해서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제 에너지 중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은 태양광 에너지를 100% 풀로 모터를 사용을 하고 네. 비상 상황에서만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가속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하나로만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에는 그렇죠. 무리가 있으니까 아니면 비상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자동차가 만들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태양광을 하고 계시는데 그쵸? 태양광이 이제 사실 그 어떤 약간 미래 기술에서 이제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한 2050년, 2060, 70년, 80년 그때는 과연 어떤 자동차가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중 가서는 진짜 약간 원자력 자동차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멋있는데요? 네. 멋있죠. 그 네. 작은 데 안에 원자력을 한번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나요? 재전공 이긴 한데 전 네. 재전공이긴 한데 그 분야가 묘하게 달라서 자동차가 너무 작으면 그래도 네. 약간 항공 아니면 선박 이런 선박에서는 사실 지금 쓰고 있죠 원자력. 아. 선박에서는 원자력을 쓰고 있고 아 그 제가 이제 혹시 보시는 분들 그 제가 뭔데 원자력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원자핵공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근데 학부생이어서 꼼꼼하고요. 이제 한 5-6년 뒤에 이제 박사 달 때쯤 돼야 이제 뭔가 좀 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미래 자동차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뉠 것 같아요. 미래 자동차 방향성이 네. 일단 누구나 알다시피 탄소 중립, 친환경, 신재생 이제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 방향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또 최근에는 워낙 자동차도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전장 부품들이 엄청 뭐 품귀 현상이 품귀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아무튼 부족한 품귀죠, 사실. 네. 네, 반도체 부족이 네. 현상이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런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도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인 거에는 큰 발전이 있을까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재료공학부가 좀 이 분야에서 좀 크리티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재료공! 왜냐하면 네. 제 생각에는 이미 있는 재료를 설계를 바꾸거나 네. 응용을 해서 이제 그 효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있는 걸 이제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런 건 한계가 있는데 일단 새로운 재료가 개발이 되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엔진에서도 이런 고압이나 고온 이런 걸 견딜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차량 바디도 가벼우면서도 이제 강도가 좀 높은 그런 재료들이 점점 더 많이 개발과 연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태양광 자동차 지금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걸 하시면서 이런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재료가 이런 재료가 사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거를 좀 느꼈던 게 있나요? 아 이게 진짜 새로운 재료구나 하는 그런 거를 일단 재료공학부로서 네. 엄청 새로운 재료를 저희가 이제 사용하기에는 네. 아무래도 그죠. 비싼 친구들도 그죠. 많고 저희도 그런 친구들은 이해합니다. 레퍼런스가 많이 없어서 저희도 네. 다루기 까다로운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 저는 의외로 약간 투명한데 강도가 되게 높은 소재가 있으면 멋있겠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어쨌든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서 즐기시는 분들은 많이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운전 자체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네. 그 시야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시야가 어쨌든 넓을수록 저는 선호하는 편이라 그 앞쪽에 이렇게 필러들이 그죠, 있잖아요. 필러 있죠. 그런 데가 아예 투명이면 이렇게 거의 무슨 360도 스크린처럼 이렇게 싹 보일 수 있으니까 투명인데 강도가 높은 소재를 그런 데 딱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상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필러가 이제 앞에 자동차 앞에 그 얘기하는 거죠? 그쵸. 거기 A필러였나요? 거기가? 아 맞아요. ABC. 네. A필러 부분을 유리로 만들면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각지대가 없어지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태양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그 팻널들은 아직 투명이 아니죠. 그렇죠. 팻널이 투명이 된다면. 오. 근데 이게 네. 빛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저희가 패널에 그 빛 반사를 방지하도록 네. 하는 그 라미네이팅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빛을 모아야 되는데 투명이다? 약간 굉장히 챌린징한 네 진짜 그렇군요. 과학 상상의 날에 그릴 법한 친구인데요. 일단은 이제 그 투명한 A필러만 나오는 걸로 네. 현재는 그런 자동차가 아예 없나요? 제가 안 그래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투명한데 엄청 강도 높은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네. 그 A필러에다가 투명은 아니고 네네. 투명 효과처럼 카메라를 달아서 아, 추가되는 것처럼 만든 거는 있더라고요. 요즘 대형 자동차들에 그러니까 대형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이 그냥 상용차 이제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승용차까지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백미러를 이제 업사이드 미러를 그러니까 거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카메라를 많이 달아놓잖아요. 카메라 많이 달아놓고 여기 이제 스크린 띄워가지고 보고 그게 아마 대형 트럭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대형 트럭에도 많이 붙어 있을 거고 뭐 요즘 나오는 전기차에도 많이 붙어 있고 네. 저희 집 차도 근데 불편하더라고요. 아 불편해요? 네. 뭔가 네. 나는 이쪽을 보고 있는데 뒤쪽을 보고 있다고 그게 직관적으로 잘 안 와닿아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을 때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쵸. 사실. 태양광 자동차도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그러니까 태양빛이 많이 비추는 그런 환경이라면 태양광 자동차를 쓰기가 괜찮을 텐데 네. 우리나라가 사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일정한 날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더울 때는 정말 덥지만 그 태양광이 셀 때는 정말 세지만 그게 사시사철 그런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극복하거나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혹시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00% 태양광 자동차, 태양광 에너지로만 가는 자동차는 솔직히 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보조제로. 보조제로. 예를 들어 뭐 전기를 솔직히 자동차에서 많이 쓰지 않아요. 라이트도 써야 되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그런 보조적인 수단으로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기차에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그래도 한 5년에서 10년이면 5년에서 10년 근데 이제 네. 뭐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용화되는데 뭐 장애물들이 많겠지만 그죠. 그래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또 이게 궁금해진 게 사실 라디오 하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있는 자동차들은 사실 태양광을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없죠. 정도로 저도 없죠. 못 봤어요. 그죠. 저도 못 봤어요. 사실 네. 잘 못 봤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동차들의 그 전력 계통에다가 판넬을 달아서 혹시 그런 식으로 좀 어차피 보조제로서 사용을 할 거면 태양광을 그런 계획은 혹시 뭐? 뭐 어떤 학계나 산업계에서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본인 프로젝트에서 하시는 건지 일단 기업들에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조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네 이거 뭐 기업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게 있다 저도 이렇게 찾아보거나 들은 적은 있는데 네.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자동차에 네. 전력 계통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존 자동차에도 배터리는 있으니까 그, 저 전기 자동차에 그 계통에다가 태양광 판넬을 연결해서 네. 그러니까 보조적인 전력원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량을 하는 프로젝트나 계획이 학계나 산업계나 본인 프로젝트에 있는지 일단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100% 태양광 에너지로 가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계량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판넬을 그쵸, 얻어서 그쵸. 근데 사실 엔지니어적인 관점으로 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러려고 이제 개조를 하는 것보다는 네. 아예 태양광 에너지를 뭐 외부 지역에서 끌어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전기 자동차 있는 지금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낫지. 그래서 굳이 다시 자동차 위에다가 얹을 필요는 네, 없다. 네. 네. 엄청 효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그렇군요. 네. 미래 자동차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원자력 자동차든 그런 필러가 투명한 자동차든 네.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동차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자동차의 원리, 그다음에 뭐 프로젝트 얘기도 하고 중간중간 이상한 공대모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이게 사실 이 공학 방송 첫 회차 방송이거든요. 네. 첫 회차 방송인데 혹시 첫 회차의 첫 게스트로서 소감이 어떠신지? 일단 네. 저 저기를 보면서요. 아, 네. 일단 너무 영광이고요. 솔직히 공대생으로서 이 네. 공따이라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만 하고 이 프로가 사라지지 않고 좀 이제 공대생들의 이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쭉 이어졌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코너를 만든 게 이것도 약간 좀 다른 친구들한테 물론 그 친구들도 다 공대생이긴 해요. 그런 공대생 친구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야 진짜 공대생 같다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공학이 정말 이름에서 나와 있잖아요. 공학 따지고 보니 이렇게나 재미있다. 그러니까 공학이 우리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어려워요. 근데 그냥 가볍게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그것만큼 맞아요. 재밌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신기해요, 되게. 뭔가 그런 기계 굴러가는 얘기, 이제 그런 원리들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기획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첫 방송인데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게스트 와주셔서 또 너무 능숙하게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공학 따지고 보니 이렇게나 재미있다. 공따이의 첫 회차 방송. 오빠 미래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